You happ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How are you? 좀 어색한데? I like you. What's up? How are you도 물론 가능한데 상대방의 좀 더 What's up이 느낌이 났고요. 다음 계속해서 I have a boyfriend now. I have a boyfriend now. 그렇습니까? 어떤 미나라는 누 여기에 이거 이 말하는 사람이 미나야? 아니면 이 말하는 사람이 미나야? 1번이야? 2번이야? 어? 2번. 당연히 저 미나가 지보고 안녕 미나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미나에게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자, 이 문장은 I 잠깐만 have 왜 이래 키보드가 어? 이렇게 띄엄띄엄 boy friend 나오고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 미나에게는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죠 얘는? 일단 얘는 당연히 미나로 바뀔 거고 그 다음 또 바뀔 데 없나요? 미나 이제? 미나 is 이렇게 정말 희한하게 바뀌네요.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미나 have a boyfriend. 미나 have a boyfriend. 이렇게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그 중에서 미나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응? 미나 미나 해줘 보이프렌드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미나 해브야. 미나 해브는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도지 왜 더즈가 들어가야 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더즈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런데? 쉬가 들어가. 예, 주격 뭐야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쉬로 바꿔 쓸 수 있고 어? 그러면 3인칭 단수고 그럼 여기에 해즈가 들어 더즈가 들어가서 해브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야 됩니까? 어? 근데 얘가 나로 바뀌니까 그래서 얘 뭐로 바뀌고 I로 바뀌고 그러면 이 속에 does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모양이 바뀌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리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예스 꼭 붙여야 된다 그랬어. 여기서 계속 이기나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나이스의 뜻이 좋다, 착하다라는 하다씨가 아니고 어떤 씨니까 얘는 뭐 대신 왔어요? Boyfriend. The boyfriend.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얘를. 그 남자친구를. 그 남자친구도 괜찮지만. 너 남자친구 착하니 이럴 테니까 뭐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He 뭐 대신 뭐? He 대신 your. He 대신에 뭐? Your. Your 뭐? Your boyfriend. He is happy. Is your boyfriend nice? 이 말이죠. 네 남자친구 착하니? He is your boyfriend nice. Hey, your boyfriend. 여기에 boyfriend 말이 이미 나왔어. 그러니까 굳이 your boyfriend 할 필요 없이 안만 길어봤자. He.
그는 착하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Yes, he is. Yes, he is. And he is. 뒤에 생겼던 말. She is very good. He is nice. He is nice. And he plays soccer. He plays soccer very well. Very well. Right over there. Right over there. Hey. 그는 바로 저기에 있다가 right over there 이겁니까? 누가 그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 다음에 얘는 다 그럼 누가 다 그가 있다 라는 표현이 도대체 right over there에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가 있다 라는 표현 right over there가 뭔 뜻이에요? 아, 바로 저기에 있다야? 그러면 얘는 어딨어? 그럼 그는 바로 저기에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나요? He's right over there 이렇게 하면 돼요? 뭐라고? He is. 그럼 right over there는 무슨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is는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는 바로 저기에 이다야? 그는 바로 저기다.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중에서 뭔데? 있다. 그럼 이다야. 이다는 있다지. 그럼 right over ther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바로 저기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 봐봐. 안녕히 계세요. 네. 그는 어디에 있나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 Where is he? Where is he? 계속해서 다음 표현. Many boys. On the playground. There are many boys in the playground. 다음에 키 큰지 물어보는 거. Is your boyfriend tall?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격? 주격. 한번 길어봤자 he. 무슨 격? 주격. 오케이. 좋아요. 어? 그 다음에 또 베리 뭐? 스트로베리? 뭐? 응? 뭐? 안 들려 그 다음에 이건 초딩들이 이거 왜 이렇게 잘할까? 소스는 그죠? Not bad. 여기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괜찮다. 안무 물었을 때 괜찮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안 좋네요. 아이고. 그래서 Not so good. 자, 이렇게 안무 묻고 답하기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두 개씩 했고요. 두 번째는 소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고 싶을 때 뭐? 그 다음에 얘는 뭐? 얘는 뭐? 뭐? 오케이. 이거 뭐였더라? 아까 몰랐는데 지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레이드. 으? I'm great. I. 어? I'm great. I 뭐?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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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다미투이냐? 그 다음에 누군가를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This is my boyfriend, Jack. This is my Jack. 네.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절대로 뭐를 쓰면 안 된다고 했어. 소개하는 표현일 때는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소개하면 절대로 안 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애들이 이거 소개 He is my boyfriend Jack 인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어. 남자친구니까 he 썼는 거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개할 때는 he, she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뭐라고 소개해야 된다? This is 좀 멀리 있다면 이런 식으로 he, she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he, she를 쓰면 되지만 처음 얘기할 때는 절대로 he, she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 공부 다시 좀 해보세요.